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일본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탄 모습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행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국 대통령으로서 일본 항공모함에 타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범죄국이기 때문에 해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해상좌해대입니다. 이 방위적인 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일본의 경항공모함에 탔다는 건 앞으로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오케이 사인을 줬다는 겁니다. 2만 7톤 떡급, 이즈모급 경항모함 4척을 건조하고 일본이 거기다 F-35B, 35B는 이 수직 이착륙 겁니다. 스텔스 그 함재기 10개를 각 경항모함 한 척당 10개씩 싣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본은 유사시에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호위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미국이 일본이 항공모함 갖는 것을 허용해줬냐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6척 갖겠다고 설쳐대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공모함 6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제국 해군이 항공모함 6척 갖고 진주만을 숙대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텀만 나오면 태평양을 나누어 갖자고 미국한테 징징 내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척 갖고 대서양도 보내야죠. 인도양도 보내야지. 그러면 진짜 중국이 그 6척의 항공모함을 가지면은 진짜 벅찹니다. 어쩌면 그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중국 항공모함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약간 역부족이니까 일본이 항공모함 재무장 하는 걸 허용해주고 일본 항공모함하고 미국 항공모함 손잡고 중국 항공모함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야, 만약에 그 이 중국의 그 중국의 항공모함은 정규 항공모함입니다. 정규 항공모함하고 그 일본의 경항 항공모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하는 겁니다. 사실 붙으면 안 되지, 그건 전쟁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인 해상 충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은 랴오닝 그 함인데 산동성 아래에 있는 칭다오가 모항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실전 배치된 산둥함은 모항이 그 홍콩 옆에 하이난성, 하이난성이 모항입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산둥함은 남중국해에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남중국해에 중국이 그 구축한 해상기지 주변을 미국 항공모함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해서 지나댕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중국 구축함이 접근하고 한때는 40도까지 접근하고 막 난리치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일본이 경항공모함을 갖고 미국 해군하고 손을 잡으면 이제 미국이야, 요번에 네가 가가호, 네가 경항모함 끌고 한번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중국 해상기지 옆을 가봐 접근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산둥함이 딱 그 이 남중국해 있거든요. 두 항공모함이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중국 해군에는 한이 맺혔어요. 그 청일전쟁 때 그 우수한 해군력을 갖고 일본 해군한테 그냥 무슨 참패당하지 않습니까? 한이 맺혀 있었고, 이제 하는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그 열받은 그 산둥함 함장이 중국이 자랑하는 그 항공모함 킬러 뚱펑 20에는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인민해방군 그 예비역 장군이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인 뚱펑 21D가 있으니까 태평양 함에 있는 미국 그 항공모함 뚱펑 20을 빵빵빵 쏘면 다 떨어뜨리시다고 헛소리 할 때, 이거 완전 헛소리입니다. 이거 뭐 초짜 사냥꾼이 총 하나 갖고 사자 호랑이 다 잡겠다고 말하는 거 똑같죠. 뚱펑 20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순수한 중국산입니다. 그 스마트폰은 그 애플 아이폰을 갖든지 중국제 그 샤오미를 갖든지
품질 차이지 그냥 다 기본적인 성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함대함 미사일은 다릅니다. 그 미국이 그 만든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 일본이 가가오 같은 거는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빠방 미사일 붙으면 거의 3중 4중 방어하고 중국 산둥함에선 뚱뻥 21을 다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 다음에 산둥함 함장이 생각하는 건, 야 함재기 띄우자. 우리 산둥함 6만 5천 톤이고 스텔스 함재기 젠15라 하는데 젠15 40기가 있는데 저 경항공모함전은 2만 7톤 톤급이고 F-35B 스텔스 그 함재기 10대밖에 없다. 그럼 40대 10이다. 한번 싸워보죠. 함재기 빠방 띄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함재기 수치에서는 중국이 단연코 우세하죠. 근데 뭐냐? 함재기 품질이에요. 아, 젠15 메이드 인 차이나 함재기는 중국산이고요. 그런 F-35B는 세계 최신의 스텔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은 전투기끼리 붙어갖고 도구 파이팅을 했습니다. 도구 파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꼬리에 붙는 비행기가 우수예요. 그래서 꼬리에 적기가 붙으면 이렇게 급상승했고 회전방지나 메카닉이 좋은 비행기가 뒤에 붙어서 딱 쏘면 적기가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공기, 함재기, 메카닉, 엔진 파워, 뭐 비행기 회전 반경 그런 게 뛰어난 비행기가 우세했는데 현대전은 아니죠. 미사일로 끝장을 보죠. 미사일로 딱 끝장을 볼 때 함재기, 항공기의 질적 우위가 절대적인 공중전에서 성패를 좋아합니다. 1960년대 월남전 때는 팬텀기, 미국 팬텀기 한 대가 미국이 세 대 떨어뜨려야 됩니다. 걸프전 때 나타난 F-16 팔콘은 한 대가 적기 76대를 격추했답니다. F-15 이글은 단 한 대도 이글은 떨어지지 않고 적기 100여대를 떨어뜨렸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국산 젠15하고 세계 최신의 F-35B하고 붙으면 아 절대 숫자가 많다고 중국 산동화 함장이 자부할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그 젠15가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함재기인데 이게 짝퉁이에요. 러시아 함재기가 수호의 33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 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가 안 주겠다고 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수호의 27은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벗겨가지고 수호의 33 동체로 어디서 고야하고 거기다 수준 등치가 제긴 러시아 수호의 27의 엔진이 모든 부품 끼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커다란 벤츠 자동차에 미니 소형차 엔진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등치는 큰데다 엔진 파워가 약하니까 산둥함에 젠15 이렇게 시범 비행하는 거 보면 비행기 아래 폭탄을 안 달았어요. 엔진 파워가 약하니까 무장하라고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짝퉁이 때문에 제가 생각해 함재기끼리 붙었을 때 절대 숫자가 많다고 중국이 이긴다는 장담이 없고요. 근데 두 번째 현대 해상전은 정보전입니다. 누가 상대 항공모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쏘냐가 최고입니다. 이렇답니다. 제가 이건 진짜 평생 공군 파일럿도 하신 공군 장군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하고 북한의 미국이나 중국 비행기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행기, 미국 비행기가 먼저 적기를 발견한다. 그럼 미사일을 먼저 팡 쏘잖아요. 미사일을 팡 쏘면은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비행기는 엔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이 갖고 미사일 쏘는 거 발견하면 그 미사일 피하려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전에서 꽁무니 비하면 끝입니다. 옛날 도구 화이트는 꽁무니에 두 번째 미사일을 빵 쏘면 거의 백발백중 적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온 미국의 드론으로 이란 장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미 본토 앉아서 훤히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과 일본 사이는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산둥함하고 가가오 이렇게 붙을 때 미국이 산둥함에 이제 그 등펑 20을 미사일 쏠려고 그러면 미사일 게이트를 열어야 된다. 게이트 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뢰를 쏠려면 어뢰 게이트 여는 거.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젠15 함재기 출격시키려면 엔진 시동 걸잖아요. 그런 정보를 미국이 다 알고 일본 항공모함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봐서 정보전에서 두 나라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고를 할 거는 한 나라가 육군을 양성하는 거하고 해군 양성하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보면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육군력이 굉장히 몇백만까지 갔다 전쟁 끝나면 육군을 거의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쟁이 나면 다시 소집을 해갖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투입하면 되는데, 아무리 전쟁이 끝내 평화시에도 영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은 해군력은 그렇게 줄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도 쭉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해군력을 양성한 데는 금방 되지 않죠. 근데 일본 해군은 무시 못하죠. 청일전쟁 때, 그다음에 이제 러일전쟁 때 러시아 발틱 함대, 태평양전쟁 때 미 해군하고 싸운 그런 어떤 노하우가 되어 있는 그 해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제가 생각에는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맞붙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50년 군사대국이 되어 설치되는 빼이증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실속 없이 미국을 자꾸 자극해갖고 2050년에 항공모함 6개 태평나노조가 설치되면 자꾸 미국이 자극받으면 혼자 그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일본을 재무장시킵니다. 벌써 첫 단계로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 재무장을 하면 동북아 안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과연 중국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빼치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 군사력 팽창이나 뭐 항공모함 같은 그런 것도 참 진지하게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주의에서 오늘 이렇게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 절대로 맞붙으면 안 되지만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